KBS 본관 성우 연습실. KBS 1라디오 대한민국 경제실록팀의 연습이 한창이다. 저녁에 한 5천 원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네, 좀 다시 가요. 진작에 받아들이잖아, 아주머니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은 말이 안 되잖아. 상한가가 존재하는데 하루에 15%인가밖에 모르는, 못 오르는 건데 천 원짜리 같은 게 5천 원이잖아. 근데 그걸 아, 예,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놈인지를 알 수 있는가. 앞에서 자기 너무 점잖게 연기한 거야. 아, 네. 우리 경제가 추진해온 산업구조 개선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아니, 목소리 기름기를 조금 칠 수 있는가? 기름 좀 더. 6억 달러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자기는 좀 기름기를 빼야 된다니까? 흑가시 네. 빼야 된다.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무 그거 하지 마.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좀 활기차면서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뉴들뉴들 네.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 반대할 사람들이 많아요. 뭐 멋지게만 목소리 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뭔가 작곡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현우 같은 목소리를 멋지게만 왜 목소리만 멋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소리 빨리 그렇게 해버려. 야, 이거 아니 광화문에서 오늘 시위가 예정돼 있었나? 그러게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기습 시위 같은데. 아, 그러면은 미리 좀 알고 돼.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저 지금 톤, 그 톤은 아니야. 저 조금 자기는 더 각기 다 들어가야 돼. 각자 펴야 돼. 네. 응? 본인이 다 생각해보려고 우리 차라리.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러나? 죄송합니다. 지금은 코미디다. 어? 비서가. 그러니까 연기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네. 그냥 심플해.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약간 좀. 뭐야 미안해야지 아니, 네. 많이 미안해야지 다시 한번 갑시다. 네. 그야말로 호랑이 연출이다. 광화문에서 오늘 시위가 예정돼 있었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잖아. 네. 그 조민수 씨는 가버렸나? 급기야 배역을 교체하는 소상윤 연출. 연습실하는 긴장감이 감돈다. 4월에 무슨 날씨가 이래 더운지. 아, 그나저나 가끔 전반적으로 좀 너무 혼돈스러워.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옆에 있는 동기 범식 씨가 혼이 나니 용식 씨도 덩달아 긴장한 모양이다. 먼저 1사분기 성과부터.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수 확대와 외화 대출에 의한 수입을 촉진시키고. 발음이 꼬인다 꼬여. 준비했던 내용은 국제수지 흑자. 아, 그래서 외채 9만 원까지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9만 원. 아이씨. 이번엔 단어가 말썽이다. 감정이 과잉되는 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폭풍 같은 연습이 끝나고 혼자 남은 용식 씨. 연습은 끝이 없다. 뒤에도 또 그래야 뒤에서 역시 전장의 분명히. 엉뚱하게 그럼. 야, 이누나. 야, 오래돼서 거의 내 친생이 한다고 얘기해. 여유 넘치는 선배들과는 달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37기, 38기 성우들이다. 드디어 본격적인 녹음이 시작됐다. 조수연 이영미 연출 소상윤 네 번째. 어, 그럼 아침에 천 원 하던 게 저녁에는 한 5천 원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아, 아이 예, 예.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때는 제5공화국 정권의 하반기. 정권 재창출이. 성우가 네. 너 이거 안 하냐? 기억을 안 할 것이다. 어? 카메라가 있어. 아, 그거 해야지. 진실을 보여줘야지. 선배 성우 이재용 씨가 말하는 이거란 뭘까? 문제는 우리 경제가 그간 형욱 씨의 트레이드마크인 손동작이었나 보다. 익숙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셨던 것으로 전해진다. 데니즈를 함께 찾다면서. 아, 예. 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든 환영해야 되는데요. 안 일어나려고 했더니 일어나야겠다. 이번엔 화기애애 하다. 연습 때 범칙 씨가 했던 역할을 대신 하기로 한 민수 씨. 여섯 번째. 익숙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가.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미했다. 아, 이 광화문에서 오늘 시위가 예정돼 있었나? 그러게 말입니다. 몰랐습니다. 아, 기습 시위 같은데. 아, 그러면 미리미리 좀 알고 대처를 했어야지. 맞춘 것 같다. 선배 성우 재용 씨가 농담으로 두 사람의 긴장을 풀어준다. 아, 사범 수사. 아, 김 부총리님 오셨습니까? 올해 10% 정도의 실질 성장은 가능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랬죠. 국제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18화 3저 호황과 한국경제 여섯 번째 해설의 박형욱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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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띄엄띄엄이야. 미안해요. 정말. 아니야. 미리 알려주시면. 네. 오늘도 무사히 녹음을 마쳤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얘기를 했고. 나도 무사히 녹음을 마쳤다. 나는 성우 지망생이다. 소상윤 PD님 잘 부탁드립니다.